있어서 지금의 GDP보다 적은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의 어떤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바라는 것인지, 혹은 성장대 위주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GDP를 부과하기 위해서 글로벌화시키고 행위나 설비가 아니라 창의라든지 혹은 의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대로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 삼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안 그렇다면 지금 뭐 공사나 공직을 지원한 친구들 숫자가 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직원들이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의해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어떤 전략적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명지대 임승민 교수님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산업의 변화라든가 뭐 생활의 변화라든가 뭐 어느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주어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쇠퇴하는 국가, 쇠퇴하지 않는 국가의 차이점이라고 나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정책펀드에서도 담보나 보증 중심에서 이제 엔젤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는 게 말씀하신 전적으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본다면 조금 획일적이고 또는 또 비민주적이고 필요하지 못한 게 결국은 생각하게 되는 큰 원인 같아요. 왜 사회가 뭐를 추구하는지 간에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그 절차나 그러한 가치를 중시하면 그 여러 그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과제들이 그 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어떤 집단이 인지 간에 그 독점적 위치에서 그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부나 이런 그 어떤 중앙정부, 지방정부, SH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공공기관이 갖춰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그 연구 사회철자 안수기드스가 있는 것처럼 그 사회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 퍼스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효율성이라는 세컨웨이에 조금 타협적이면서도 가치가 정반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제3의 길을 주장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우리가 퍼스 일부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정반학의 새로운 그 논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좋은 교수님부터. 네, 저는 지명도로 말하면 결국 자유도로 안 하게 되는 줄 아시네요. 예, 그러다 그 좋은입니다. 저도 짧게 결정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그 링크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려대학교가 속해 있는 그 인근 구에 대해서 산업을 한번 이제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한 시간도 안 해요. 끝났거든요. 산업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어려울 정도였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정하고 마곡 쪽에 대해서 그 산업 어떤 클러스터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또 조금 뜯어보니까, 과연 과거에 없었던 업종, 없었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 안에서 싹텄는가 라고 하는 건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 시내 안에서 이동만 한 거고, 부동산의 어떤 투자 가치만 창생됐지, 실제로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은 없었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관점들을 보면, 5년 전에 제가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토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중소건설 기업을 해외에 어떻게 하면 진출을 많이 시킬까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이제 그, 실제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가서 거기 진출한 기업들의
섬유업체 대표님, 소장님도 만나고 식사까지 이제 한 2박 3일 했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은, 저희를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기업 지원해 주세요. 대기업이 나와야 저희가 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도가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보고서에 참아 못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일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 상당히 좋지만, 스타트업에 집중된 홀로서기를 어떻게 강요하거나 또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상당히 공정하고 공평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번영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어떤 실패율을 당연히 5%밖에 성공 안 해. 그거를 당연시하는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스타트업은 실패도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또 거꾸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사실 SH 입장에서 이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개발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개발사와 SH에서 하시는 것들 보게 되면 똑같은 이제 심정을 좀 느꼈던 게, 대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대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2차, 3차 멤버들까지도 이제 대기업에 손을 본다고 봐야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어떤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공간 개발이나 공간 제공을 할 때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진,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기업이 뒷발을 들고 2차, 2차, 3차 멤버들이 같이 거기에 지분을 갖고 또 나머지 한 20%는 그 지역과 대학에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짐을 주는 어떤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공간 개발이 되고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큰 업체들 다 배제를 하고 홀로 상환하고 했을 때 실제로 과연 이게 서바이벌 하겠느냐. 몇 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끝나고 이제 부동산 처분하고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약간 사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찾아보시면 좀 혼났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또 스타트업을 재정의해서 새로운 시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그 박재영 뉴욕주립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염재원 총장님 나한테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보람 발표 자료에 분당에 재미있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저희 4차 지금까지 이제 진행했던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 특히 이제 이 스마트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왔었고요.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 지금까지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의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클러스터링을 했던 게 직접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쓰신 경우가 집계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객자가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이 모이는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개그가 대비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모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비즈니스를 늘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래서 컨슈머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한 그 컨셉인 그런 초료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만드는 거를 다른 데다 오류시켜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고 해서 판매가 되는 형태의 온디맨드 형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서 굉장히 좋은 경우였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초의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발제자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초의 개선이 결국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공간에 있어서 모일 것이냐, 말 것이냐. 과거에 그 지금 스마트 앵커라는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여전히 제조업체들을 모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의 한계점을 스마트 팩토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초연계성을 생산 요소나 생산 방식의 통합화로서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개별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 초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지금까지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이 소비와 소비가 만나서 생산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고, 생산과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일어날 수 있게끔 지원되는 시스템이 이 초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오늘 이 그 스마트 컨셉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좋은 말씀이 뭐였냐면 스마트 스페이스거든요.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컨셉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이 빌딩의 내부와 외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빌딩과 빌딩 사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빌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 조그만한 공간, 마을부터 혹은 어떤 에어리아부터 시작된 것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글로벌이 우리가 소비 시장을 어디서 창출할 수 있는가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초연계성의 컨셉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다양성, 소비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제가 꼽으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집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다양성.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정적으로 지리라는 게 이 펄슬에서 그 뭐 저기 토지 구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그 빌딩과 빌딩 내부, 빌딩 안, 빌딩 외 이런 쪽으로 갔던 이런 지리적 공간의 확장성이 되냐. 그래서 이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도시와 비도시, 특히 이제 비도시와 비도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하나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부분에 대한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제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성들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가가 이 결국은 이 하이퍼커넥티비티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계층성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한 다양성의 문제로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일을 하는 워커들이 결국은 이제 이 임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SH 공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공간의 핵심이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의 핵심을 하나의 빌딩 자체로만 봤던 부분들이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공간 내외고, 빌딩 내외고, 그 다음에 빌딩과 빌딩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로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디자인부터 철학, 그리고 생산과 향유 공간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느냐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기술과 재질을 어떻게 합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SH 공사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큰 그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들을 느꼈던 게, 이런 대기업의 역할이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고 결국 대기업은 이런 부분들의 브랜딩화를 통해서 하고 스타트업들은 또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꼭 등에 업고 그런 자기들의 기술을 특화된 기술들을 심어서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문장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일하는 도시는 하드워킹 하지 말고 스마트워킹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뭔가 똑똑해. 이게 제조업이든 아니면 창업이든 뭔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 똑똑해지는데 기술 이용하자. 이렇게 기술 이용하자.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공동 또는 공유해서 하자. 또 온라인만 생각하지 말고 온오프가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SH공사는 분명히 이런 공간의 입장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그 토론 의견들을 다 주셨고요. 저희 프로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정을 하셔서 발표자분을 지정하셔도 좋고 토론자분을 지정하셔도 좋고요. 의견을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예. 여성분, 예. 마이크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그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듣고 나서는 그 의류를 약간 IT랑 접목을 시켜서 웨어러블 의류 그리고 뭐 인쇄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 이런 쪽으로 좀 산업의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 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스마트 앵커도 조금 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 직접의 효과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의견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공부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경영학의 대가였던 마이클 포터라는 이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했던 이제 컨설팅이 있었는데 정말 잠깐 컨설팅하고 가셨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대구의 공제 의류 있잖아요. 망할 거라고, 부산에 이제 신발 그런 거 다 망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니까 산업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한 20년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의류 산업 망했니? 뭐 우리나라에서 의류 공제 운영 없니?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도 이제 웨어러블 의류라던가 프린트도 이제 3D 프린터라고 하는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글자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성공할 때 용지는 꼭 필요할 거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쇄가 근근히 어느 정도는 남아서 갈 거라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이런 종이 일반 인쇄니까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거 말고도 용기에 대한 특수 인쇄 같은 것들은 사실 고부가 가치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에서 항상 샘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마다 평택이나 뭐 파주나 이런 데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산업이 앞으로 막 커져가지고 엄청난 뭐 이걸 꼭 블루오션인 것처럼 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활자라고 하는 이제 매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인쇄든 의류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 한 의류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는 거고 거기에서 고부가 가치 그리고 좀 더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기피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질문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스마트 앵커, 뭐 스마트 팩토리 등등에 대한 이제 얘기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발전 방안과 또 그 하드웨어적인 생산 단가의 절감, 또 기술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인데 결국엔 도시의 이제 직접 효과로 인한 이제 소비자 결국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스마트 팩토리의 근본적인 이제 도입의 이제 그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스마트 앵커에 들어오는 이제 뭐 인쇄산업 또 뭐 공제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의 이제 50대 이상의 고령화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되는데 그 과연 그분들이 그 기술 혁신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 도입됐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 교육적인 부분을 이제 그 얘기하셨는데 그 재교육들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제조, 경영,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인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인재 교육을 통한 또 이제 새로운 생산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도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산업 그 서울 도시의 이제 산업을 보셨을 때 이제 서비스를 30% 이상. 도시가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제조업 중심이나 이런 것도 이제 대지를 가지고 멀리서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그 서울 도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 결국에 도시 내에서의 도시 경쟁력 그리고 도시의 그 제조업을 가져가려면 결국에 이제 서비스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 융합적인 제조 형태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되고 또 원스톱 서비스로 빌딩 안에서
바로 제공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원료 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산업 입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배송과 유통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원료 중심으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제조해서 바로 집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대한민국 빠른 배송으로 인해서 당일 배송과 하루 배송이 되지만 이제 이 스마트 시대가 오면 스마트 팩토리가 빌딩 내에 존재하고 있다면 당일 바로 가서 저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먹듯이 이제 그 기술 혁신을 통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종합적인 고려한 형태로 이제 뭐 SH 도시공사가 가져가야 되고 단순히 이제 주택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창업들 그 빌딩 내 아파트 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더 소형화되어서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미래가 사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저희 약간 스마트 팩토리 좀 관련된 것 같은데 임금 교수님. 그 상당히 그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특정 부분에 집중한다기보다 모든 분야에서 그죠?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화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과제일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은 어디냐면 결국 고객이에요. 고객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고객이 시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고객은 글로벌하게 세계의 시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 최대한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 또는 인텐션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 제조업과 그 스마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부의 문경제부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또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도전숙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창업지원 주택입니다. 그 사업을 이제 결합을 해서 캠퍼스타운 주위에 그런 창업 클러스터링을 좀 조성하는 일들을 좀 맡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주택 공급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저기 창업 지원을 위한 그런 어떤 앵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민에 있어서 저기 양동 교수님께 조금 저희 조언을 좀 구하는데요. 아마 좀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아주 부상이 없으실 수 아이디어가 좀 없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그런 창업 지원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창업에 대한 뭐 전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어떤 아이디어나 고견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갑작한